샬롬.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은 Who am I?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좋은 날에도 겸손할 수 있고 힘든 날에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모르게 되면 세상 것과 같이 동일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세상의 자유에 자유로운 사람처럼 흘러가지만 궁극적에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Who am I?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더 귀하고 더 멋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악한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를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알려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태호가 여기 있죠. 지금 태호가 이리저리도 저래도 당당해요. 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 줄 것을 믿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보호해 줄걸 믿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래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민 생활, 유학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러분의 능력과 한계를 부딪혔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답답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하죠. 아, 우리가 부잣집의 자녀가 되었으면, 건물주의 자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겠죠. 현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줍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세상에 가진 것보다 왕의 자녀보다 더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할까요? 현재 지금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 나타날까요? 장래, 마지막 심판할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수 있습니다. 참모습을 그때 볼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세상의 자녀와 구별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때가 되면, 장래 되면 나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컨포메이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속성이 뭡니까? 세상을 관리하지,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어차피 이 세상 것은 있다가 쓰러집니다. 물론 솔로몬처럼 이 땅에 있을 때도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전도서에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헛디고 헛디니 헛디고 헛디다. 세상 것다 가져보고 누려봤는데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헛디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헛된 것에 일평생을 투자하겠습니까? 의미로운 것에 투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마다 각자의 비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사셔야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 소망 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서 세상의 유혹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 어떻게 표현합니까? 물살이 거슬러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종족 번식을 하려고 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유, 나만의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또는 그냥 냅둬야 하는 많은 것들이, 유혹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좌충우돌하고 늘 잘할 때도 있지만 넘어지고 다시 실패하고 세상 속으로 가니까 내가 길을 만들겠다. 그전까지는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노력했는데도 여전히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죠.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바쳐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특별한 그룹에서 마치 몇 명의 숫자 안에만 들어야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이기 때문에 부족한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당당하게 선물을 즐기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헛갈릴 수 있고 자신이 없어요. 늘 작은 목자가 파도가 후회마이 나는 누구인가 그런 것이 뭐냐면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이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너는 외로운 사람이야.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갖지 못한 거라고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미 선포됐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까 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법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어서 그것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 불법 속에서 행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의 모든 죄를 없애려고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지 알고 깨닫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두죠. 세상 것들만 다시 돌아오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범죄할까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하게 되면 조롱거리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람이라고 조롱합니다. 아니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약속한 걸 알게 되죠. 그러므로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많은 이단들이 미혹해요. 무슨 단체에 있거나 무슨 모임에 있거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구원받는다 속이는데 왜 거기에는 수십만 명이 달려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미혹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죄의 속성은 또 다른 죄 속에 빠져들어가려고 만드는데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힘으로 사실은 이거 어렵습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 매일같이 주여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거룩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십시오. 그러면 의로워졌습니다. 아무리 교회 문턱을 많이 닫는다 하고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많이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교회의 중직이나 재직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혀를 차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어쩌면 원래부터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교회 문턱만 밟았던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께 아들들은 죄 속에서 멀어지는데 마귀의 아들들은 계속 죄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마귀를 죄에서 해방되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죠. 하나님 씨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 파워풀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유혹이 될 때는 워시라이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거나 교회를 통하거나 사람을 통해서 그 유혹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도록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선포하면서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길로 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같이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와 참 알곡과 죽정이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그룹에 끌어들이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만을 위해서 내 편안한 시간만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능력과 에너지를 쏘는 사람들은 그것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니까 서로 사랑하라.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사랑할 거라면 나중에 큰일을 하죠. 사울이 어떻습니까? 청년 사울이 못된 짓을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바나바가 어떻습니까? 그를 데려와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쳤다면 우리가 믿자고 사랑해서 그것이 또 바울이라는 엄청난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지 아십니까?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가슴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흉내만 냈습니다. 홍상 아벤은 어떻습니까? 그런대로 그대로 자기가 할수 있는 역량에서 작지만 깨끗하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다 나중에 그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특별히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죠. 현재 미국에서 청년들이 문제가 뭡니까? 엄청난 마약에 빠져 있죠. 너무 마약 냄새가 많아요. 길거리 다니질 못하겠어요. 뉴욕 맨하탄을 갔는데 내가 알던 맨하탄이 아니에요. 담배 피는 정도 냄새. 길거리에 완전 그역 앞에 갔더니 완전히 찌들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잖아요. 누구도 자기 자신이 귀한 존재인가 알지 못하니까 마음껏 타락하는 거죠. 우리가 알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신 신령한 복을 받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무명한 자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받을 상속자인 걸 아시고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엄청난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받을 걸 알아요.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아니까 이 땅에서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너희는 세상과 똑같은 것을 망가뜨린 것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죠. 말씀에 집착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승리했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과정입니다.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약속을 받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반대하십시오. 그래서 축복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의 날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에 대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들도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